지금 이게 색깔이 안 아파졌어, 눈이. 색깔이 안 아파. 눈이 아파졌어. 자루가 머리가 아파. 아니, 얼굴이랑 머리가 눈이... 아파. 자하, 자루아. 지방이에요. 오늘은 타오브리지가 겨울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러왔지. 야호,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다. 지방아, 나 찾아봐라. 어? 어디 있게? 어디 갔어? 어? 어? 여기 있다. 어, 너 진짜 그냥 찾네. 들어와 본 거야. 잘 찾네. 이게 어? 막 엄청 눈 오지? 어, 눈 엄청 많이 온다. 지방이 이맵 기억나? 사실 기억이 안 나. 이거 지방이가 했었던 건데. 어? 야, 이거 같지? 간다. 이거 이맵 보니까 알겠다. 아, 이거 초록 색깔이었어, 원래. 이거 내가 기억나는 거 같아, 이거. 어, 맞아. 해가지고 했던 거 같은데. 맞아. 우리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, 숨바꼭 술래잡기. 술래잡기 됐었는데. 맞아. 이게 이제 엄청 맵이 쉬워졌어. 더 쉬워졌다고? 어. 원래도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았던 거 같은데. 맞아. 지방이도 깰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는데, 그것보다 더 쉬워졌어. 진짜로 이지로 바뀌었구나. 어, 진짜 완전 그냥, very easy가 됐어. 따라와봐. 그럼 미디움도 바뀌었나? 미디움도 있지 않아? 미디움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. 그러면은 하드 있고 하드 뒤에 또 하나 생길란가 보다. 헬로. 어? 근데 아직 하드도 안 만들었는데? 타워 오브 헬 헬. 이거 봐, 그리고 색깔이 되게 이쁘지 않아? 이거 눈이 안 아파서 좋아. 어, 그것도 맞아. 원래 이게 초록 색깔로 좀 색깔이 아픈 게 좀 있었는데, 지금 이게 색깔이 안 아파졌어, 눈이. 색깔이 안 아파. 눈이 아파졌어. 자루가 머리가 아파. 아니, 얼굴이랑 머리가 눈이, 아파. 눈이 안 아파졌어, 색깔이. 이것도 엄청 느려진 것 같다? 이거는 원래 느렸어. 이렇게 안 느렸던 것 같은데? 아니야, 원래 이 정도 속도 했어. 내가 이렇게 한 번에 못 갔었거든. 아니야, 원래 이렇게 정도 됐어. 따라와봐. 아니야. 그래서 지방이가 딱 바뀐 거를 눈치채면은 내가 칭찬해준다. 지방이가 먼저 앞서가봐. 아, 내가 바뀐 거를, 아, 지금까지 바뀐 게 없어 그러면? 아, 있긴 있었지. 발판 색깔 그거 말고 지금 이게 한 올라갈 때도 바뀌었거든? 여기도 바뀐 거야 지금? 아, 지방이 탈락! 지금 요거 이 발판의 바뀜을 못 알아봤죠? 이 발판이 원래 2 곱하기 2였습니다 작은 거였어 그러면? 이만큼 원래 이렇게 두 칸이었어요. 근데 이지가 지금 아니네. 3 곱하기 3이 됐지. 아, 좀 더 키워줬구나. 응. 이게 실용성이 있어. 맵이 여러 가지 모드를 할 수가 있어. 이게. 어, 원래 이렇게 얇았었나 이렇게 길이? 와, 원래 이런 발판, 이 크기 발판이었어. 이 크기 발판. 어,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. 오, 맞아. 이거 생겼어. 이거 뭐지? 이게 고수들은 지방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딱 이렇게 올라간다. 회오리 점프 해가지고. 어, 나 경치 좀 구경하고 있을게. 어, 알았어. 경치 죽인다. 죽이지 마. 와. 엄청 짱이지, 거기. 어. 와, 나 됐다! 지방아, 됐어! 오, 어? 아, 거기 투명이 아니라서 어려운 거구나. 여기 기울어져 있어서 어려운 거야, 저게. 난 저기 그냥 통과되는 벽인 줄 알았지. 아, 아니야. 밖에 경치 엄청 좋지 않아? 어. 겨울바다 온 거 같지? 거기보다 더 위로 올라오면은 어. 더 파래져. 아, 진짜? 달이 발 밑에 있네? 뭐지? 우리가 알고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거거든. 지방 알잖아. 우리 밖에 나와서 떨어지면 죽는 거. 맞아. 우리가 하늘에 떠 있거든. 그럼 저거 결국 바다가 아닌 건가? 바다 맞아? 밖에? 바다였어 원래? 바다처럼 아니 원래는 아니었어. 원래는 하늘이었는데 지금 이게 바다가 됐어. 그러고 보니까 지방아 바닥에 달이 있는 게 아니라 밤바다에 비친 거지 달이. 하늘에 달이 없는데? 쉿. 멍청이. 야, 왔다. 왔어 지방아, 빨리 올라. 여기도 바뀌었었어. 그리고 여기도 뻥 뚫렸어 지방아. 여기 봐봐. 거기 원래 뭐였는데? 원래 길이 있었어. 오, 어려워졌다. 어려워졌다고? 어. 없어지면 어려워진 거야? 거야. 아니, 경치 좀 보자. 와, 경치가 대박이에요 여러분. 저기 달 있네. 어? 와, 경치 대박. 이거 봐봐, 이렇게 보니까 경치 짱이지. 오. 와, 엄청 예쁘다. 여행 못 간 지 오래돼서 아쉬워.
맞아. 그래서 이런 경치를 본다는 게 굉장히 좋다. 이만 이거 몰라서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니지? 아니야, 경치 구경하느라 그랬지. 끌끌끌. 올라가자. 엄청 예쁘게 변하지 않았어? 맞아. 아 근데 이게 혹시 그건가? 키? 아니야, 그거는 미디움이야. 아 그게 미디움이야? 그게 미디움이야. 이거 여기도 길이 생겼어, 이렇게 두 개가. 어? 자석이다, 자석. 어? 진짜 자석같이 생겼다, 인정. N극과 S극. 진짜 완전 난이도가 너무 쉬워졌지? 와, 이 발판이 되게 넓다. 쾌적하네. 쾌적해? 여기는 근데 원래 그랬어. 자, 이쪽으로. 그리고 이제 이게 맞아도 아프지가 않다는 게 포인트야. 아, 피 원래 많이 달았나? 원래 피가 그래도 몇 번 맞으면은 피를 좀 채우고 가야 될 정도거든? 근데 진짜 이제 진짜 딱 연습용이네. 어, 진짜 이제 난이도가 너무 쉬워졌어. 왜 그랬을까? 욕을 많이 먹었나? 그건 아닐걸? 여기도 원래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 원래 대였었단 말이야. 여기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피가 막 달았었는데 여기가 이제 피가 안 달아. 할 수 있어, 지방아. 어떻게 하지? 할 수 있어. 그렇지, 계속 올라가. 그렇지. 그렇지. 근데 원래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피가 달거든. 근데 이제 피가 안 달고, 그리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점프해서 가면 돼, 이렇게. 이쪽으로 그냥. 그 이렇게 정도로 피가 안 단다는 거지? 어, 그 정도로 이제 피가 안 단다는 거야. 원래 그리고 이렇게 밟고 다니면은 빨피 정도 돼야 되거든. 그래서 저렇게 밟고 다니는 걸 하면 안 됐었어. 와, 한 번에 간다. 그럼 여기 한 번에 가지. 와, 올까? 지방이는 저쪽으로 가. 나는 이쪽으로 갈게. 뭐야 그게? 여기는 고수들만 가 다니는 지름길이야. 이지라매. 그니까. 아, 떨어졌다. 그니까 그니까 고수들만 다니는 거지. 나 같은 초보들은 그냥 이렇게 돌아서 와야 돼. 어, 이거 뭔지 알아? 여기 알아? 어, 기억나 이거. 슝.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? 아니야, 이것도 바뀌었어. 원래 콩나물 같은 거 있었던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바뀌었어. 그리고 지방이는 저거 기다리면 돼, 오는 거. 고수들은 또 이렇게 가거든. 뭐야 저건 또. 다시 재도전. 아, 비벼가지고 가는 거야? 아니, 여기 다리 밑에 걸리는 곳이 있어, 공간이. 와, 진짜 별의별 거 다 한다. 그래가지고 슈 이렇게. 아, 아 근데 저기 딱 못 올라갔어 다시. 아,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도 훨씬 빠르겠다. 어, 이렇게 한 번에 간다면은 지금 지방에 도착했나? 안녕. 아, 이제 오는구나. 나는 여기 몇 번을 시도해서도 지금 지방이보다 빨리였지. 어. 어, 그래서 저게 좋아. 한 번에 성공하면은 진짜 넘사벽이야. 이게 아하. 이지지만 고수들을 위한 루트도 있다고. 아니, X 표시를 쳐놨으면은 못 가게 해야지.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? 근데 여기도 원래 이렇게 길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어. 더 얇았나? 원래 아니 원래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발판이 있었거든? 지금 아, 내가 말한 콩나물이야. 난 저걸 콩나물이라고. 아, 이게 이걸 콩나물이야? 어, 이거 콩. 어, 이렇게 생긴 콩나물. 이렇게 생긴 발판이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, 자,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. 대각선으로 쭉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거든. 원래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길이 더 멀어졌다고 볼 수 있지. 아, 또 뺑뺑 돌아가는 거야? 응. 이게 난이도를 바꾸면서 좀 길을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그렇죠? 그리고 여기는 원래 노란색이었죠? 어, 나 피 왜 이렇게 많이 달았지? 지방이 막 저기 데이면서 올라왔구만. 어, 떨어질 뻔. 조심히. 어, 저거 뭐야? 저 색깔 칠했는 거 뭐야? 이쪽으로 가라고 길 안내를 해준 것 같아. 원래 저런 거 없었는데. 나 같은 애들은 길 못 찾아서 그런가 보다. 어,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는 거에도 다 화살표 해놨잖아. 아, 미디움부터는 없지? 원래 이지에도 없었어. 이지 난이도가 아니었던 거야. 아니지, 이지였지. 그리고 이것도! 이 발판이 원래 지금 지방이가 밟았던 그 발판, 이 발판들 사이사이에 있는 두 칸짜리 발판이 원래 한 줄짜리였단 말이야. 원래 한 줄. 이거. 아니. 어, 그렇게 생긴 여기 발판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. 근데 여기서 원래 타워 오브 리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이 구간이었거든. 아, 그래? 응. 두 칸 한 번에 점프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지. 그래가지고 저 구간을 좀 쉽게 바꾼 것 같아. 그리고 이 구간도 원래 이렇게 한 번에 점프해서 못 와. 여기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. 맞아, 빨간색인데 원래 한 세 칸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서 피 채우셨어야 돼. 그 정도로 많이 달아서? 어. 그리고 또 여기도 이 세 칸 지나고 나서 여기서 또 피 채워야 돼. 근데 지금은 여기를 다 지나가도 될 정도, 그냥 이렇게 막 밟고 지나가도 될 정도로.
나 피 채우고 있어 사실. 아니야 그 정도면 피 안 난 거야. 그냥 막 가는데 이제 더 이상 피 댈 게 없거든. 난이도 엄청 쉬워졌죠.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제 뭔가 터널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곳인데 그게 사라지고 이렇게 또 점프맵이 생겼어. 이거 수정하기 힘들었겠다. 그치 원래 거에서 싹 변신을 시켜야 되니까는 제작자가 좀 고생을 했다는 게 좀 보이지. 그리고 오, 그냥 점프할 뻔. 자루 생각인데 요거는 약간 트리를 뒤집어 놓은 현 형상이 아닐까 싶어. 어? 비슷. 그치? 비슷. 아, 트리를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. 어이구 이거 약간 기울어져 있구나. 요거 조금 빠르다. 좋아요. 잘 가는지요. 슉슉. 맵이 굉장히 쉬워졌지? 일단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왔어 내가. 그니까 맞아. 지방이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왔다는 거에서 진짜 맵이 쉬워졌다는 게. 오 안전지대다. 확 보여져. 여기는 원래 들어오면 보라색이었는데 이렇게 노란색이 됐어. 친근함을 주는 거야. 병아리 색깔이잖아. 그리고 지방아 여기 나와봐. 조심해. 떨어지지 않게. 나도 가야 돼? 어 이리 와봐. 아 여기가 길이야? 아니 길은 아닌데 이리 나와봐. 그 하늘 위에 봐봐. 짜잔. 엄청 예쁘지? 아 눈결정이구나. 어 여기 눈결정 있어 밖에 보면. 짱 예쁘지? 오, 이런 걸 만들어 놨어. 어 너무 예쁘다니까. 이게 원래 눈결정이 아니고 다르게 생긴 거였는데 이렇게 눈결정으로 바뀌었어. 여기 이 친구들은 뭐야? 요정이야? 아니 이거 어? 아니 아니 사촌이다. 사촌이라고? 지방이 사촌이야? 어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용돈 주세요. 야 너가 줘야 될 판이다. 꼬린. 예! 이렇게 바뀐 타워벨이지. 한번 해봤는데 지방이 어땠어? 너무 쉬워요. 완전 쉽지? 시간만 있으면은 천천히 올라오면 아주 좋아요. 한 번도 안 떨어질 수 있다고요. 맞아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지방이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올라왔다는 맞아, 거 맞아. 진짜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다는 거예요. 맞아 맞아. 아, 타워 오브 엘이지 어려워서 포기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해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한 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. 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. 우리 눈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타워 오브 엘이지에 와서 이렇게 구경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, 안녕!